자, 그럼 유튜브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를 할 제품은 요즘 들어서 태국에서 엄청나게 핫하게 광고를 하고 있고 반응들 역시 핫한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주 쓰는 이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제품인데, 이 거치대에 띡 하고 붙이기만 하면 뭐 아무리 흔들어대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이렇게 쿵쿵 쾅쾅 뛰면서 막 확인을 시키는데 아니 떨어지질 않고 그냥 쩍 붙어있어. 정말 엄청난 접착력을 자랑하는 그 제품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집착 나노패드 코브라 거치대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은 광고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붙이잖아. 이렇게 너무 강렬하시네. 근데 이거 봐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가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을 딱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막 신나게 흔들고 막 점프하면서 흔들고 이래가지고 아, 네, 요런 광고입니다. 이게 광고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게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조회수가 41만회가 넘어. 웬만하면 광고 영상에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눌리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댓글 더보기 쫙 눌러보면은, 아씨, 크크크크크크. 아니, 광고, 크크크크크크.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은 아니지만, 광고가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부터 이 제품을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이 온 상태에서 제가 지금 뜯지 않았거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1,900원. 그러니까 핸드폰 거치대치고는 가격이 있는 편인데 21,900원인데 뭐 영영 쓸 수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자, 요렇게 뭐 간단합니다. 박스 안에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따로 없어요. 비닐 안에 이렇게 제품들만 포장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거치대 코브라. 그리고 요게 이제 제품 헤드인데, 요게 요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과속으로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게 돼 있는 뭐 패드가 있고, 패드를 딸깍 끼워가지고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볼 헤드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각도에 맞춰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나사처럼 풀려가지고 원하는 만큼 요렇게 벌리고서 사이에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조여주면은 아오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이게 쓰는 게 가죽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벗기고 이렇게 맨질맨질한 핸드폰이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선 한번 광고와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붙이잖아. 자, 갈게요.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지 웃겨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은 잠깐만, 광고보다 디테일이 좀 떨어졌어. 다시 떨어지는 걸 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자, 봐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를 딱 하고 붙이잖아. 그러면은 아이씨. 장비를 정지합니다. 진짜로 안 떨어지고 딱 하고 붙어있어.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광고는 인정. 안 떨어져. 손맛에 솔직히 떨어져서 홍게져야 재밌는 건데. 아니야, 리얼 리뷰는 광고대로 되냐 안 되냐, 되면은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깨지는 그림까지. 야, 나 지금 핸드폰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저거 뭐야 방수 케이스 리뷰하다가 깨먹었고. 괜찮나 봐. 뭐 그나마 멀쩡한 거야. 이것까지 깨지면 나 어떡하라고. 근데 솔직히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는 과장 광고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괜찮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야. 손을 들고 있는 건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해서 똑같다 이거야. 아, 어쨌든 진짜 안 떨어지고 되게 튼튼해요. 내가
어떡하라고. 유마태 솔직히 떨어져서 웃겨져야 재밌는 건데 키키 키키. 아 정말 씨. 안 믿어서 다행이야. 안 믿어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안 떨어진 다음에 안 떨어진 다음에. 아까 내가 이거는 좀 심했어. 그냥 스윙을 쳤잖아, 스윙을. 근데 이걸 화낼 정도는 아니에요. 광고에서 보여준 정도의 성능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의자 좀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이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직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긴 한데 세게 해볼게요. 자 지금 4번 타자 임재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투수와 눈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투수 공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아 봐봐 괜찮아. 이어지는 두 번째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아까 어떻게 떨어졌지? 떨어지는 걸 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데 근데 잘 안 떨어져 진짜. 와! 이야! 아 이거 안 되잖아 웃겨졌어 멀쩡해. 자 아무튼 광고에서 나온 대로 진짜 아 별짓을 하면서 다 흔들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 건 인정. 거치대로 튼튼하게 쓸 만큼의 힘은 충분하고 넘치게 가고 있다. 아, 하지만 엄청 세게 힘을 지속적으로 가해줄 시에는 떨어진다. 근데 더 야, 조금만 쉬었다 하자. 아씨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품 판매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자 뭐 나노 압축 기술을 구현한 나노 석션 폼패드 특수 아크릴 폼 막 이렇게 해서 6중 구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실물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끈적거리긴 하는데 아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 양면 실리콘 거울에다 붙여놓고 그 위에다 핸드폰 붙이는 그 재질 그거랑 비슷한 정도의 끈끈함이에요. 아 갤럭시도 자석이 붙는 줄 몰랐는데 보세요. 자성이 있어요. 자석으로 일단 고정이 되고 그렇게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딱 붙였을 때 누르지 않아도 안정감 있게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반적인 핸드폰 거치대도 준비를 했거든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3,000원짜리 와이어 집게 핸드폰 거치대 요건데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거치대는 이렇게 되는데 집착 나노패드 이 거치대는 그대로 있대요. 이거는 손으로 일부러 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두께가 딱 보기에도 얘가 좀 더 두꺼워요 지금. 이 다이소 거는 이대로 고정을 시키고 싶어 그러고서 딱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휘어. 이거 뭔 느낌인지 아시죠?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얼마나 휘어질런지 한번 붙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얼마나 휘어지느냐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 일단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훨씬 더 튼튼한 건 인정. 그래서 요것도 사실 헤드를 돌리면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스마트폰을 한번 이렇게 툭 터치를 하면은 이 사단이 나. 이거 알잖아. 거치대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톡톡 쳤을 때 흔들리긴 한데 얘보단 덜 흔들리는 그런 뭐 안정성이 있는 느낌입니다. 둘이 한번 톡 건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잘못했어 안 했어 딱 한 대씩만 맞을 거야 알았어? 예잇! 예잇! 둘 다 얘를 더 늦게 때렸는데 얘는 거의 지금 멈췄는데 얘는 아직까지 지금 미세하게 진동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동을 해도 되게 범위가 좁은데 얘는 좀 넓은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얘가 더 안정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니까 몇 시간을 해도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충분히 뭐 자기 전에 거치해서 쓰기에는 무난한 제품이다. 뭔가 조금 더 편리한 느낌이죠. 집게는 항상 이렇게 해서 집어놔야 되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위아래로 막 집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놓는 거치대. 사실 이런 거는 하면서 좀 손이 이게 좀 아따가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하거든요. 얘는 비교적 간편하게 탈부착이 용이 하고요.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게 핸드폰이 그냥 생폰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야 되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이런 거 가죽 같은 거는 딱 붙이게 되면은 안 붙어요.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동시에 사용하기는 좀 뭐하고 케이스를 벗겨서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은 케이스에다가 이런 자석판 이거를 찰싹 붙여주면은 이것도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좀 미관상으로 좀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케이스를 끼운 상태로 붙이고 나서 사용을 하실 분들이라면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싫으신 분들께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벗겨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인데 표면은 매끈매끈한 플라스틱. 자 붙여볼게요. 붙긴 해요.
근데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접착되는 거랑 그리고 자석으로 또 접착이 되는 게 두 개가 어우러져야 이게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붙기는 하겠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래 두면은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잘못하다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하고 막 문탱이 밤탱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집착 나노패드 코브라 거치대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제품에 엄청나게 특이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광고에 있어서 정직한 광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소 오버액션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광고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랜만에 광고 영상에서 선풀들을 많이 봤던 제품이 아닌가, 리얼 리뷰에서 또 나름대로 괜찮은 제품을 하나 찾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고대로 되니까요. 뭐 광고대로 된다고 좋아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어쨌든 되니까 뭐 이 정도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일단은 실질적으로 더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리뷰한 거 말고도 하자가 보이거나 안 좋은 점이 더 보인다면은 동영상에 고정 댓글로 또 남겨드리거나 뭐 더보기란에다 써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날까지 JJ의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워트펜 이거 찾기 힘든데 얇아갖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안 없어.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 없어졌어. 아, 왜 맨날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